먼저 저희 국제 학생회는 국제 교류 교육원 소속의 학생 자치단체인으로부터 2022년 현재까지 4기를 맡고 있습니다. 올해 학교 제 유학생들의 교류 활성화 및 유학생들의 원활한 해외 생활을 돕기 위해서 여러 대면 대면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올해 총 3가지의 큰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5월 달에 유학생 체육대회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번 달에 글로벌 엑스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유학생의 밤을 저희가 기획을 해가지고 참가했습니다. 한 팀은 총 3명의 인원으로 매달 한 개의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제작할 때 PT 제작, 영상 촬영, 영상 편집으로 역할을 분배해서 매달 한 개씩 만들고 있고요. 총 지금 7개의 영상이 제작되었고요. 오늘은 회사를 바탕으로 11월에 영상을 제작될 예정입니다. 저희 홍보팀에서는 유학생들을 위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NS에는 월별 정기 콘텐츠와 유학생들을 위한 정보가 담긴 홍보용 콘텐츠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총무는 매월 정기회의 같은 날에 회의 내용을 정리하고 기획부가 대면 활동을 기획한 기획안을 작성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정리해서 예산안을 작성합니다. 창원대학교를 졸업한 유학생 졸업생 분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활동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t's nothing I've ever known before.
오늘 행사할 때 오랜 동안 뭐 만나는 친구도 만나고 재미있는 활동 같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좋았어요. 제 생각에는 복면 가원 제일 재미있고 그 복면 쓰고 노래하는 게 더 부담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제일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앉았다, 썼다, 게임 하고 싶습니다.